집대 집. 예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잉여맨입니다. 자, 오늘 집대집 콘텐츠로 돌아온 잉여맨입니다. 자, 오늘 집대집 콘텐츠 할 건데 오늘 게스트분은 김낙타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김낙타님. 자, 이번 콘텐츠에 예. 참여하게 되셨는데 뭐 이 콘텐츠가 어떤 건 줄 아시죠? 집 짓는 컨텐츠인 거 많이 봤습니다, 저. 네, 그렇습니다. 아, 김낙타님은 그러면 이 컨텐츠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아, 많이 봤죠. 아, 그러면은 제 건축 실력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? 아, 저기 지나가는 거 보여요? 어디? 저기 하늘에 뭐 지나가는 거? 하늘에 어디? 먼지. 먼지. 티끌. 아, 먼지. 거의 그 정도죠. 아, 먼지 같다. 그렇죠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집대집 컨텐츠는 화로 대 작업대입니다. 네. 제가 작업대고요. 네,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거 무조건 한 개의 블록으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쁘지 않아요. 아, 이쁠 수 있습니다. 과연 그럴까요? 벌써 컨셉을 생각해 놨거든요, 전. 아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바로 한번 건축해 보죠. 고고씽. 고고씽. 이번 김낙타님이 짓는 작업대집. 네네. 정말 이쁠 것 같아요. 아, 그럼요. 형형색색에 알록달록인데. 아, 역시. 근데 너무... 화로는 좀 뭐 있습니까? 아, 뭐가? 그 작업대... 단색에. 네, 그 작업대집이라서 굉장히 이쁠 것 같고 작업을 잘 걸 것 같네요. 아, 제가 또 네. 청주의 카사노바입니다. 아, 어쩐지. 제 건축 실력을 믿고 제 특출난 그 감각이 있거든요. 여러분들, 아, 이렇게 하면 대박 나겠다는 그 감각. 여러분들, 제가 김낙타님을 좀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이번 건축 못 하세요, 여러분들. 건축을 잘 짓는 그걸 못 봤어요, 저는. 아, 오케이. 나 오늘 내가 무조건 이긴다. 새로운 아이디어로 널 무조건 이겨주겠어. 봐라 한번. 저 처음 하는 아이디어로 이겨보겠습니다. 시청자분들이 이거 건축 다 지은 거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? 이러실 겁니다. 아니, 어떻게 저런 좋은 물건으로 저런 쓰레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. 아이, 솔직히 작업대가 더 좋아요, 건축재료는. 아, 그럼 이걸 왜 줬어요, 저한테? 아니, 이거 더 못하시니까 배려한 거죠. 아, 배려남 오졌습니다. 솔직히 지실 것 같죠? 건축 못하시니까, 평소에. 네. 정말 솔직하시군요. 걔들 이 객기불이다. 지면 어떡하라고요? 한번 봐드릴까요, 그러면? 아, 봐드려야겠다, 그럼, 오늘. 아, 딱히 안 봐주셔도 되는데. 제가. 전력을 다 하세요, 전력을 다 하세요. 제가 만약 예? 저도 봐드린 겁니다. 아니, 그렇게 밑바깥이면. 느낌 있네. 저는 약간. 냄새 나는 그런 집이거든요. 냄새요? 한국 냄새가 아니죠. 지금 옆에 그 주황색 그 벽 건너머로 이거 무슨 냄새죠? 똥 냄새잖아. 아니, 거기를 무슨 구석기실의 냄새 나는데요? 무슨 소리세요? 뭐 동굴 안에 벽화 그리고 그런 거 아니죠? 진짜 아님. 저기요, 아저씨. 예. 절대 못 이기세요, 근데 저를. 저 아직 아저씨 아니에요. 뭐죠? 반오십도 안 지났다고요. 반오십 지나야 아저씨지. 저 25살입니다. 뭔 냄새야 이게? 아저씨 냄새잖아. 사람 냄새인가 이게? 아저씨 아니에요, 저 오빠예요. 오빠네. 아, 짓긴 아시. 아, 김노태님, 김노태님. 네네네. 그 소문 잘 들었습니다. 어떤 소문이요? 소문이 자자하시더군요. 뭐가요? 나도 모르는 소문이 있단 말이야? 아, 잉여맨님 한번 이겨보겠다고, 이 컨텐츠 한번 이겨보겠다고 어제 무려 24시간 동안 마인크래프트를 끄지 않으셨다고. 예?
저 어제 24시간 동안 배그했는데요? 아, 다른 게임 하셨구나. 네. 아, 님이랑 대결 듣고 나서 아, 이유맨님 뭐 눈 감고도 이기지 아, 생각해가지고 그냥 쉬셨다? 그렇죠. 어떻게 이맨님하고 대결을 하는데 그렇게 사전에 연습을 합니까? 그냥 바로 하면 되지. 그 작업대로 부치질해주는 사람이 많네요. 그 작업대로 그 김낙타님. 네네네. 그 작업대로 있잖아요. 예예. 예. 님 손 하나 만드세요 새로. 아 뭔 소리예요. 너무 똥손이시니까. 못 하시는 것 같아요. 예? 예? 뭐라고요? 이제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뭐. 어, 다 하셨어요? 네, 저는 다 했죠, 이제. 거짓말. 진짜요? 거짓말. 이렇게 완벽한 집이 있을까요, 또 세상에? 없을 거라 생각해요. 아. 완벽한 집 말고 또 정반대로 안 완벽한 집도 있죠. 김나타는 그게 집이라고? 설마 제 집이란 겁니까? 아 예. 아 너무하시네요. 아 김나타님. 어 잉여맨님. 아 이제 다 지었군요. 그렇죠? 예. 다 지었고 나왔습니다. 아, 이제 서로의 그 집을 한번 공개해 볼까요? 네. 네 저희 집부터 보시죠. 이야 너무 따뜻할 것 같네요. 아 그렇죠. 자 읽어보세요.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. 자 어때요? 퀄리티가 똑같지 않습니까? 이야 아 네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. 네 어우 더워. 아 여름인데 왜 이렇게 더워 여기. 어우 더워. 무슨 소리세요. 네 아 집이 너무 더우시네요. 와 박지도 사러. 아 다 화로로 된 집이기 때문에 보이시나요 이거? 아 금고에 아무것도 없네요. 아 네 이제 예쁘죠? 어 너무 이쁘다. 자 문도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었기 때문에 네. 이야 문 진짜 예쁘네요. 아 이렇게 화로로 해가지고 이게 이 집이 참 편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? 뭐죠? 일로 와보세요. 뭐 뜨거운 물 잘 나와요? 아니요. 여기 다 열어보시면 철기가 있습니다. 야. 다 이렇게 다 철기로 구울 수 있다는 거죠. 야 뼈대를 철기로 해놨네. 네 다 철기이기 때문에 위가 네 마음껏 구울 수 있죠. 쿠키든 와. 뭐든 맛있는 음식이든 정말 효율성을 네. 따진 집이군요. 네 정말 잘 지었죠. 네 감사합니다. 야. 네 그 이제 뭐 네 여러분들 이분에게 한 표를 네 허접한 거 그만 보시고 저희 집으로 가죠. 아니 이게 무슨 집이죠? 이건 이제 동남아에서 즐길 수 있는 집이죠. 아니 이럴 수가. 아니 이건 밤에 봐야지 보여. 마치 하와이에 온 듯해. 아니 이럴 수가. 밤 오. 아니 목수 울타리로 이렇게 뼈대를 만든 후 작업대로 나뭇잎 효과를 주었다? 그렇죠. 정말 무서운 녀석이군요. 아니 나 이제 2층 집으로 올라가서 문도 작업대 이것도 작업대. 아니 이럴 수가. 오 여기다 전등 효과까지 다 작업대입니다. 이야 정말 작업하고 싶군요. 어 야 이럴 수가. 가로등인가 이건? 그렇죠. 어 밤에 잘 안 보이니까. 이야 작업대만으로도 이렇게 이쁜 하와이 느낌이 됐다는 겁니까? 그렇죠. 여러분들도 아, 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또 이렇게 목수의 슬로프로 이렇게 뾰족뾰족한 효과를 주었나요? 아 여기서 좀 힘들었습니다. 어, 정말 대단하군요. 네 어쨌든 여러분들 자 집대 집 컨텐츠가 이렇게 서로의 건물을 보았습니다. 자 여러분들 김나타님과 오늘 집대집 콘텐츠 했는데 재밌었던 것 같고요. 자 제가 지은 화로집 그리고 김나타님이 지은 작업대집 둘 중에서 무엇이 마음에 드시나요? 여러분들 위에 카드를 누르시고 더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해주세요. 네 위에 카드가 있습니다. 투표 많이 많이 해주세요.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안녕 안녕.